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31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도스에서 하드디스크의 영역을 논리적으로 설정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분할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자, 하드디스크 파티션 잡는 명령어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정한다. 그다음에 사용 가능하도록 파티션을 잡아라. 분할하는 명령어는 바로 F디스크 명령어.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가시고요. 또 실무에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되겠죠. 2번에 있는 체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체크하겠다라는 거, 체크 디스크 명령어고, 3번에 있는 포맷이라는 거는 요즘은 디스켓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트랙과 섹터로 나눠준다라는 개념 좀 알고 가시고, 또 포맷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포맷이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겠죠. 스캔 디스크, 디스크를 스캔해 주는 거, 그래서 오류를 찾아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32번, 유닉스에서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정답은 cat. 32번의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가번 알렛 명령어 중요하죠? 파일 삭제하는 명령어고, 또 TYPA는 도스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다라는 거죠.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명령어. MV 같은 경우는 이제 무브의 약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동도 시켜주지만 이름 변경도 된다라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33번. 유닉스에서 그 현재 작업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를 알기 위한 명령어는 무엇인가? 현재 프로세스 상태는 바로 PS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3번에 LS 리스트죠. 그래서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 그다음에 CP 같은 경우는 카피. 그래서 파일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라는 거죠. 34번 가겠습니다. 자, 34번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34번 윈도우 98에서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오랜만에 이제 옳은 것은 한번 나왔어요. 첫 번째, 휴지통의 크기에 대한 그 초기 설정은 하드디스크의 2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20%가 아니고 10%다 라는 거죠. 두 번째, 휴지통에 있는 파일들은 디스크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차지하죠. 세 번째, 휴지통에 있는 파일들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자동으로 삭제되는 게 아니고 휴지통 비우기를 했을 때만 그렇다라는 거죠. 네 번째,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해당 파일을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넣으면 파일이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삭제된다. 자,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개념이죠. 그래서 시프트 맞네요. 34번의 정답 옳은 건 4번이 되는 거고요. 라번이 되는 거고, 35번 가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시작 버튼 위에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볼 수 있는 메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열기, 탐색, 검색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설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정답은 가원이 되겠네요. 가. 자, 36번 가겠습니다. 전산영어죠. 자, 전산영어 나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는 단어부터 한번 뽑아보자라는 거. 일단 TRN 텀이라는 건 용어란 뜻이에요. 용어인데 자주 사용된다.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for 뭐뭐 하기 위해서, starting a computer 이렇게 되죠. 컴퓨터를 시작할 동안에 종종 사용되는 용어이다라는 거죠. 컴퓨터 우리 컴퓨터를 시작할 때 뭐라 그럽니다. 부팅 또는 부트스트랩 개념이죠. 정답은 이제 부트스트랩이 되는 거고, 뭐 나머지 거 볼까요? especially 그럼 특별히 from the disk, 디스크로부터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운영체제가, 그죠? 오퍼레이팅 소프트웨어가 로드된다, 실린다라는 거죠. 주격장치에. 특히 뭐 이제 밑에 부분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중요한 건 스타팅 컴퓨터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스타팅 컴퓨터 나오면 정답은 부트스트랩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다음 37번, 도스에서 시스템 부팅 시 반드시 필요한 파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이제 시스템 파일을 아닌 것은, 그러니까 시스템 파일인 것을 알아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io.sys라든가 ms.sys, command.com은 다 전부 다 시스템 파일이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4번에 있는 config.sys, 환경 설정 파일은 아니다. 아울러 이 세 개 중에 얘하고 얘는 뭐다? 그렇죠. 히든 파일이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38번, 또 전산영어네요. 요 전산영어 문제는 여러분들 별표 쳐드릴게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is a program 이렇게 돼 있고, DDI의 프로그램이다. 어떤 이또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act 작동해준다. 그런 뜻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between, betwee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end가 있어요. 우리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between A and B, 그럼 A와 B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와 컴퓨터 사용자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렇죠, 프로그램이다. 뭐가? 뭐예요?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죠.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 여기 시스템 system이죠. 요 알지 않아? 띵 빼버리면 돼요. 자, 38번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요 텍스트 그대로, 요 예 그대로 시험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이다라는 거. 39번 가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스플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프로세서와 처리기와 입출력 장치와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맞고요. 두 번째, 여러 개의 작업에 대해서 CPU 작업과 입출력 작업으로 쪼개준다라는 거고, 세 번째, 출력 시 출력할 데이터를 만날 때마다 주격 장치로 보내서 저장시키는 장치이다. 자, 스플링 같은 경우는 인쇄 시에, 그렇죠, 프린트에서 인쇄할 때 그 인쇄 전에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임시로. 그래서 주격 장치 개념이 아니고 하드디스크 개념이에요. 39번의 정답은 답원이 되는 거고 틀린 거기 때문에. 네 번째, 프로그램 실행과 속도가 느린 입출력을 이완화시켜주더라라는 거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40번,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그 처리 능력 증대, 맞죠? 처리 능력이 증대되는 거 맞고, 사용 가능도가 증대 맞고요. 또 신뢰도 향상, 맞죠? 하지만 네 번째는 응답 시간 지연, 자, 리스폰스 타임, 턴어라운드 타임이 지연된다는 건 딜레이 된다는 얘기죠. 이름은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40번의 정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41번, 유닉스 시스템에서 명령어 해석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도스에서의 커맨드.com에 해당되는 거죠. 유닉스에서는 바로 쉘이다라는 거죠. 41번의 정답 가번. 42번, 시스템 프로그램을 디스크로부터 주격장치로 읽어내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36번 기억나십니까? Starting of computer, 그죠? Bootstrap 풀었었어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디스크로부터 주격장치로 읽어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뭐다? Booting. 그래서 같은 개념의 문제다라는 거. 43번 가겠습니다. 윈도우즈 98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특징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은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으로 실제 실행 파일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실제 연결되어 있죠. 두 번째,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가원 정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은 단축 아이콘이라고도 하며 폴더나 파일 등의 개체에 작성할 수 있으나 디스크 드라이브라든가 다른 컴퓨터, 프린터 등은 작성이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세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이며 컴퓨터의 여러 개 존재도 상관없다. 맞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원본 파일도 삭제됨으로, 아니죠? 삭제되지 않아요. 자, 4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4번을 우리가 왼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44번 나왔네요. 윈도우 98에서 작업 표시줄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설정하면 화면에 필요할 때만 나타난다. 그렇죠? 말 그대로 그런 거고, 자동 숨기기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작업 표시줄에 표시된다. 맞아요. 세 번째, 작업 표시줄 옆에게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눌러 속성을 볼 수 있다. 왼쪽 버튼이 아니죠. 오른쪽 버튼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니까. 네 번째, 작업 표시줄 잠금은 작업 표시줄의 영역을 임의로 설정하지 못한다. 잠궜기 때문에. 뭐, 말장난이죠. 45번 가겠습니다. 45번, 윈도우 98에서 활성화된 창을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단축키는 무엇인가? 딴 PRTSCR은 프린트 스크린 키다 라는 거죠. 자, 활성화된 창이라는 게 이제 액티브 윈도우거든요. ACTIVE, 액티브 윈도우인데,
활성화된 창을 클립보드로 그렇죠. 복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키를 눌러주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을 때 해오는 방법, 자, 액티브의 A. 바로 알트 키다라는 거죠. 알트 플러스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주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프린트 스크린 키, 알트 키. 45번의 정답은 가번이 된다라는 거죠. 액티브, 액티브의 A, 알트의 A. 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암기 속성. 46번. 유닉스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 고급 언어인 C언어로 작성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타기 전과의 이식성이 높다. 맞고요. 동시에 여러 작업 가능하고, 또 세 번째, 파일 구조가 선형 구조의 형태로 되어 있어. 자, 선형 구조가 아니고 트리 구조죠. 트리, T-R-E-E, 트리. 46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멀티 유저 지원되죠. 47번 가겠습니다. 기억 장소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있는 상태는 무엇이라는 거, 그 단편화되어 있는 거죠. 조각화되어 있다. 단편. 그죠? 쪼개져가지고 단편화되어 있는 거. 프래그멘테이션, 뭐 영어 시험 문제네요. 가번의 컴팩션 압축이란 뜻이고, 다번의 그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건 가비지가 쓰레기란 뜻이에요. 쓰레기를 수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번의 리플레이스먼트는 재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래그멘테이션, 그걸 해결해주는 작업이 디프래그멘테이션. 48번. 도스에서 사용자가 파일을 잘못해서 정보를 삭제했어요. 딜리트했다는 얘기죠. 이걸로 삭제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보관하는 명령어는 모든 영어 단어 앞에 on이 들어가면 반대 개념이죠. undelete. 그러니까 정답은 가번이 아니라 나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관하는 명령은 undelete다라는 거. 49번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위로 올라가서 조금 오른쪽으로. 자, 49번. 윈도우 98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 또는 창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되는 마우스 조작은 무엇인가? 자, 폴더 이동, 그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창 크기를 조절할 때는 우리 드래그 앤 드랍.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가번에 있는 클릭은 이제 선택할 때 쓰는 거고, 더블 클릭은 실행.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우리 운영체제 50번 마지막 문제네요. 도스에서 ATTRIB 명령 사용할 때 읽기 전용 속성, 읽기 전용, 리드온이죠. 리드온이니까 리드온이 R, 그 다음에 해제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R이 되겠네요. 50번의 정답은 라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운영시점 문제 풀이해드렸고요. 바로 이제 또 정보통신 문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요번 기출문제에서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아주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틀고 나오셨는데, 이 요즘 그 트렌드 흐름이 정보통신에서 다른 쪽 정보통신 관련된 기사나 또는 기능사에서 한두 문제씩을 갖다 이렇게 갖고 와서 일부러 틀리게 하려는 경향이 높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험장 가서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푸는 건데,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아, 이거 틀리다고 내는 문제구나. 그죠? 제가 선생님이 강의할 때 말씀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틀리다고 내는 문제들이 간혹 있구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또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뭐, 우리 60개 다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너무 또 강박감염 같이 말기를 제가 또 이렇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51번. 위성통신의 다원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주파수, 코드, 시그널 다 맞아요. 그래서 신호분할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5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좀 이런 건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52번. 통신 속도가 55일 때 최단 부호 펄스의 시간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틀리다고 낸 문제 중에 이제 두세 문제 중에 이제 한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예요. 이것도 그 정보통신 관련된 다른 쪽 시험 문제에서 하나 뚝 갖고 왔던 문제다라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하지만 이제 오늘 문제를 푼 다음에 나오면 맞추셔야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하지만 또 요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 안 한 게 낫다. 그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현명하게 틀려주시면 되죠. 너무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일단은 통신 속도가 55일 때 최단 부호 펄스의 시간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건데, 공식이요. 통신 속도 P는, 그러니까 통신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통신 속도 이 보호의 B예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1분의 T분의 1이에요. 1 나누기 T, 그러니까 T분의 1. 간단해요. 그럼 이 T가 뭐냐면 최단 부호 펄스의 시간이에요. 이 T가 바로
최단 부어 펄스의 시간, 그 약자 타임을 썼다는 얘기인데, B는 T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 문제에서 통신 속도가 5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50은 1, 그죠? 1을 T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0.02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B는 T분의 1, B는 50 주어졌고, 통신 속도. 그래서 50 이꼴 1을 최단 부어 펄스의 시간으로 나눠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0.02분의 1, 그러면 이제 50이 나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뭐 2분의 100이 되는 거죠. 2분의 100. 그래서 공식 B는 T분의 1,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53번,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통신 제어장치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전송 회선 필요하고, 호스트 컴퓨터, 또 터미널 필요하죠. 멀티 시스템 개는 해당되지 않는다. 54번 가겠습니다. 비동기 변복조기에서 주로 널리 이용되는 변조 방식은 무엇인가? 자, 비동기에서 이용되는 것은 바로 주파수죠. 주파수 편의 변조다라는 거. 그래서 비동기 같은 경우는 스타트 스탑 비트가 있고, 또 한 문자 단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에서 8 비트 단위로 전송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55번 가겠습니다. 55번. 자, 55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그렇죠? 틀렸던 문제인데 가겠습니다.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로 쪼개요. 그 다음에 그 쪼개진 그 분할된 반송파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교 다중화해서 전송하는 통신 방식으로 와이브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와이브로라든가 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무엇인가? 자, 그 최신 시사 용어식으로, 그렇죠?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가 다음 시험에서 또 같이 나왔다 그러면 맞추셔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너무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셨죠? 자, 가겠습니다. 일단은 직교라는 거, 이 직교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 하나만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와이브로 저쪽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이용이 된다 하지만 직교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직교가 바로 뭐냐면요, 어서거널, 아주 뭐 영어인데 스펠링은 제가 써드릴게요. 어, 그죠? 어서, D-H-O. 스펠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요. 거, 그죠? 널, 어서거널의 약자예요. 어서거널의 오인데, 이 어서거널의 직교란 뜻이 있어요. 직교. 이해하셨나요? 또 직각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서 정답은 OFDM인데, 이 O가 바로 어서거널의 약자예요. 직교의 약자입니다. 프리퀀시, 디비전, 쪼개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플렉싱, 다중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직교의 어서거널, 그 다음에 다중화. 그래서 정답은 멀티플렉싱, 그래서 OFD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서 요 텍스트로 나오면서 직교 다중화, 그러면서 와이브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이용된다 그러면, 자, 신기술 용어 OFDM을 찍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한번 본 문제를 틀리지는 마세요. 56번 가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인 처리 과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표본화, 표양, 양자와 표양, 부, 그죠? 부호화, 맞아요. 그 다음에 표양, 부,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복호, 그죠? 복호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과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표양, 부, 복, 여, 요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정답은 정보화는 해당되지 않는다. 표양, 부, 복, 여, 복호와 여과, 그 과정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57번, 정보통신에서 1초에 전송되는, 1초라는 거는 퍼세컨이죠. 퍼세컨, 퍼세컨, 1초당 비트수니까 BPS죠.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정답 57번에 가번이 되겠네요. 5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변조 방식을 분류한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진폭 편이, 주파수 편이, 그 다음에 위상 편이 다 맞죠? 멀티포인트 변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폭 위상 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요 세 개는 해당이 된다. 59번 이동, 아, 59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55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기사, 정보통신 관련된 기사나 기능사에서 또 띄어온 문제인데, 이 문제도 처음 나오는 신유형이거든요. 가겠습니다.
이동통신의 전파 그 특성 중 이동통신의 전파 특성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동체가 송신 측으로 빠르게 다가오거나 멀어짐에 따라, 그러니까 다가오거나 멀어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쪽에 주파수 천이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의 높낮이 고조가 받는 쪽에서 원래의 음하고는 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 주파수 천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파수가 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딱 났어요. 딱 났는데 받아들인 쪽에선 그 높낮이가 달라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라는 거죠.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도플러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음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동체라고 돼 이동되기 때문에 그 음원 음이 나오는 그 소스가 사운드 소스가 무빙 이동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바로 도플러 효과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모르면 맞추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5번, 59번 같은 문제 틀리라고 내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 맞추려고 노력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60개 다 맞아서 합격하면 더 좋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55번, 59번 다음 시험에 나오면 맞추셔야 되고요. 또 혹시나 이런 유형의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또 현명하게 지혜롭게 선택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60번 TDM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time이죠? time division multiplexer인데 시 분할 다중하기에서 주로 아날로그 개념 아니고 각 채널별 대역 필터 필요 없고요. 또 주파수 대역 아니죠? 정답은 4번. 각 채널당 고정 프레임을 구성해서 전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 시간을 타임을 일정한 폭으로 나누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기출 문제 3회 두 번째 시간 문제 풀이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뭐 밤에 늦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 새벽에 여러분들 이 강의 녹음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자격증 따셔야 되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